예, 시대를 흐름을 읽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시선 예민수의 팁사이트. 오늘은 개인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워낙 뭐 개인주들이 급등하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눈앞에 온 상황이라 게임주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깊이 있는 시각으로 게임주 이야기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 오셨습니다. 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게임주 하면 일단 대장주 NC소프트고요. NC소프트가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언택의 3인방으로 잘 가고 시총도 한때 20조를 넘다가 최근 NC가 조금 주춤합니다. NC소프트 흐름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뭐 이 게임 산업이 뭐 전통적으로 그 불황을 먹고 사는 장미라고 이렇게 불리는 섹터죠. 일단 뭐 불경기에 사람들 소비가 위축될 때 그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인 게임 소비가 늘어난다 그런 발상인데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증시가 무너졌다 반등할 때 게임주와 바이오주가 가장 상승폭이 컸었죠. 그때 NC 주가가 한때 2만 8천원까지 떨어졌었다가 신작 아이온이 흥행하면서 2009년 연초에 주당 10만원, 그해 여름에 20만원을 넘었죠. 지금은 이제 아예 역병이 창궐해서 나라 경제 기반이 무너지려 하고 있고 외출 자체가 두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 뭐 TV나 유튜브,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을 하기 마련이죠. 한국 문화 콘텐츠 수입을 막은 중국의 한알령도 이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더해져서 게임주가 부각됐고 NC가 그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한때 NC 주가가 주당 100만 원에 근접했었고 물론 지금은 그땐 그랬지만 지금 또 다른 상황이니 오늘은 그 바뀐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85만 원대고요. 100만 원의 목표가가 나오고 기대가 하는데 앞서 예, 2만 8천 원의 주가를 얘기하시니까 야, 그때 사서 그냥 계좌를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게임주들이 언택 관련주로 큰 시세를 내고 조금 쉬는데 2차 랠리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간다면 어떤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 갈 것이냐가 궁금한데 그런 종목 기업 얘기 좀 오늘 해주실 겁니까? 네, 뭐 게임주가 달릴지 안 달릴지 달린다면 어느 선수가 앞장서서 달릴지 제가 뭐 정확히 짚을 수 있는 신기가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무 월급 받으면서 있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 제가 쌓은 경험이나 뭐 지식 직관으로 뭐 최선을 다하는 많이 뭐 게임 기업들의 허실이라든지 여러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테고 뭐 참고해서 매매하신 결과를 제가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뭐 귀한 시간 내에서 시청해 주신 분들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면적인 뭐 종목 기업 얘기해 주시는 것 좋지만 그 내면의 흐름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1박 2일로 사서 5% 수익 내고 게임주 판 다음에 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들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 지금 NC를 포함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단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막 약진하면서 SK하이닉스를 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대 흐름 메가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제가 뭐 제 기준으로 처음 주식 투자를 했던 때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코스피 시총 탑 5가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순위 때였어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밥을 지을 쌀, 빵을 만들 밀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 때가 있었고 산업혁명 이후는 이제 철이 산업의 쌀이 됐죠. 이제 정보 기술혁명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가 산업의 쌀의 자리를 대체했죠. 이 반도체 생산 능력은 이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사람이 세상을 누비고 무역을 하려면 자동차, 배, 비행기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있었죠. 2008년 당시 코스피의 탑5 차트는 그 당시 주류 경제와 그 경제를 떠받치는 자본의 흐름, 수요 공급이 빚은 결과물이었던 때죠. 근데 12년이 지났죠. 세상이 또 크게 바뀌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무병장수하고 싶죠. 지구는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친환경 에너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이 모든 산업과 서비스 업종이 ICT 중심으로 융합되니 기술 기업이 부각됩니다.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 2위로 올라서고 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 기술 기업이 조선 철강 자동차 옛날 자리를 그대로 대체한 거죠. 뭐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탑티어로 자리 잡은 지 아주 오래고요. 한국에서도 뭐 네이버 검색과 카톡 서비스 안 써본 사람 있겠습니까? 네이버랑 카카오는 그 막대한 이용자 풀, 기본 단위가 4천만 명인데 이걸 활용해서 전 방위로 이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이제 팬더믹이 오프라인 활동 위촉시키고 각종 비즈니스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두 플랫폼 안으로 수렴되는 거죠. 배민이나 쿠팡 같은 언택트 직접 수혜 기업들은
상장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 카카오가 반사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 드린 질문이 언택 관련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임주, 게임주의 대장주 NC소프트가 다시 달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인데 최근에 좀 주춤했던 것은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나 조금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점이 네. 있죠. 우리가 그리고 예. 엄택트 3대장이 다 같이 주춤하다 네이버 카카오가 먼저 달리고 NC가 좀 많이 뒤처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야, 팬데믹이 다시 확산되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 역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심리가 먼저 바이오주에 우선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게임주는 개별적으로 좀 보자면 NC 1분기 매출이 7,300억. 예, 영업이익이 2,410억이었습니다. 이제 리니지 M 매출이 2,120억, 리니지 2M이 3,411억 원을 벌었죠. 이걸 단순 1분기 실적을 연내 그 연간 매출로 확보기 단순 합산하면 리니지 M이 연간 8천억, 리니지 2M이 연간 1조 3천억을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내수 시장 총 볼륨이 한 5조 원도 안 되는데 NC가 2조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속작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나오고 아이온 2도 나오겠죠. 두 차기작이 순차적으로 다 나오면 모바일 게임만으로 연매출이 4조가 되는 상황을 떠올릴 법합니다. 2017년에 리니지 M으로 주가가 50만 원 넘고 리니지 2M까지 나오니 2020년 이제 100만 원에 근접했죠. 나머지 두 개 더 나오면 이제 주당 50 곱하기 4, 200만 원도 꿈이 아닐 거야. 이게 상반기 중 NC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행복 회로 로직일 겁니다. 근데 리니지 2M 매출이 2분기에 1,598억, 리니지 2M은 1,971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어요. 이제 NC 2분기 전체 매출이 5,385억 원, 전분기 대비 역성장한 거죠. 언택트 기대감으로 NC 주가가 가장 뜨겁게 갈 때가 6, 7월이었는데 그 시기에 실제로는 실적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실적 발표에 그 반영됐던 저 시기에 리니지 2M 매출이 어쨌든 리니지 M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 리니지 2M 구글 플레이 매출 랭킹이 리니지 M에 밀려 2위로 내려왔죠. 심지어 넥슨 바람의 나라 연에 밀려 3위까지 하락했죠. 리니지 M 매출이 다소 반등한 걸 감안해도 리니지 2M 매출 역주행은 3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언택트 효과로 게임할 시간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리니지 형제 매출을 견인한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 이 부자들은 시간보다 주머니 형편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예, 특히 리니지 형제 떠받치는 고객층들이 3040 고소득층, 특히 자영업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 주머니가 가벼워질 텐데 이 양반들이 시간 많아진다고 게임에 쓸 돈이 있을까요? 위축되는 거죠. 이제 언택트 3대장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랑 NC소프트가 결이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이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다른 게임주들까지 영향을 일정 부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표현,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게임이 뭐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부터 해서 지하철에 젊은 분도 많이 하지만 소위 리니지는 과거에 그 린저 씨들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제 린저 씨들이 시간이나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받고 있는 것도 요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NC가 좀 부진한. NC가 또 조금 부진한 상대적 요인은 넥슨의 좀 약진입니다. 보면요. 최근에 뭐 넥슨의 그 제품들이 보면 중국 모멘텀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게임들 보면 상당히 치고 나오는데요. 예. 시장의 경쟁 측면에서 넥슨과 NC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두 게임이 건데 NC는 국내 증시에서 부각되어 있고 네. 넥슨은 거기 터전은 한국과 중국인데 증시가 일본에 상장돼 있었기 있죠,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노출이 좀 덜 돼 있죠. 근데 뭐 넥슨의 랠리도 대단했었죠. 넥슨 맥 주가가 지난해 매각이 불발된 직후 주당 1,500엔 정도였습니다. 이제 네. 1년이 지나서 이제 벌써 올해 8월 주당 3,000엔에 근접하고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한번 찍을 때가 있었죠. 이게 넥슨이 만들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출시 기대감이었었는데요. 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원작 PC 게임 던전 앤 파이터는 텐센트가 중국의 서비스에서 전성기 기준 연간 매출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 중 3분의 1인 1조가 넥슨에 그대로 순이익으로 꽂히는 구조고요. 이 게임 모바일 버전이 당초 8월 12일 중국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텐센트가 출시 하루 앞두고 야 우리 게임 내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출시 일정을 하루 남기고 갑자기 연기해버려서 패닉이 왔죠. 이 때문에 일본 넥슨 본사, 코스닥에 상장한 넥슨 GT, 중국 텐센트 주가가 한동안 혹독하게 조정을 받았죠. 이게 출시 연기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과 위챗의 그 미국 내 이용을 차단하겠다고 그냥 아주 초강수를 뒀죠. 미중 무역 갈등이 절정에 달하니까 친미 국가인 한국 게임이
중국에 출시되는 게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편치 않은 기색을 보이고 이 때문에 눈치를 본 텐센트가 서비스 연기를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알게 모르게 많이 나왔습니다. 넥슨과 NC가 한국 게임 탑2인데 두 회사가 동반 악재를 같이 만나면서 게임주 투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진단일 것 같습니다. 네, 넥슨도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군요. 네. 뭐 저희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만 3N이라 그러대요. NC, 뭐 넥슨, 또 넷마블까지 해서 탑2는 넥슨과 NC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NC와 넥슨의 고민들 또 치고 나가야 될 방향들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NC는 어제 하루 반짝 반등에 성공했고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또 들여다보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NC 강세는 뭐 NC가 좀 반등에 성공한 건 지난 26일 저녁에 구글이 집계하니까 리니지2M이 넥슨 바람의 나라 연을 제치고 3위에서 2위로 일단 다시 올라온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리니지2M 실적이 기대보다 나쁘다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알려진 악재고 이게 시장에 반영된 악재죠. 더 떨어질 게 없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다음 카드 블레이드 앤 솔트가 연말에 나올 거야. 머지않아 다시 간다. 이런 기대 심리가 다시 작용할 시점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뭐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 규모에서 NC 모바일 MMORPG 4대 천왕이 동시에 각각 1조씩 매출을 올린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매출을 쥐어짜내고 짜낸 NC의 혹독한 비즈니스 모델을 견뎌가면서 한 달에 몇백 몇천씩 쓸 수 있는 부자가 그렇게까지 많을 순 없겠구나. 이건 NC게임 퀄리티를 떠나서 대한민국 시장 규모와 경제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NC도 이를 잘 알고 고민하고 있겠고 지금까지는 5년에 한 번씩 PC MMORPG 내고 2년에 한 번씩 모바일 MMORPG를 냈을 텐데 이제 주기를 많이 단축시킬 것 같습니다. 어쩌거나 시간은 라인업의 면면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2022년, 2023년까지는 NC소프트의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불소 이렇게 NC 성장을 과거에 주도했던 PC MMORPG 4대 천왕의 리메이크, 모바일 리메이크 버전이 모두 다 나온 2023년에 그때 NC 주가 피크가 어디까지 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측은 개인의 몫이긴 한데 올해 아마 6월, 7월 달 NC가 뜨거울 때 아, 4개 다 넣으면 5, 4, 20 주당 200만 원도 가능할 거야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던 시점에 비하면 좀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리니지 모바일이 나올 때 뭐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택진이 형 밤새면서 열심히 만들어서 그때도 사실 좀 우려감이 많았는데 그걸 딛고 이제 사실 실적이나 주가로 뽑아냈잖아요. 이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신작들을 위해서 뭐 게임 업체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인들 보면 뭐 열심히 밤새고 있다고 합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넥슨 얘기 좀 더 하면요.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중국 출시 얘기가 앞서 하셨는데 중국 출시가 잘 되는 건가요? 거기도 브레이크가 좀 걸린 건가요? 예. 아까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 중 거기 걸린 원인이 미중 무역 갈등, 한국의 불똥이 튄 게 맞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뺨 맞은 시진핑이 이제 미국에 줄 서 있는 우리 한국 콘텐츠가 뭐 꼴 보기 싫을 수는 있을 텐데요. 근데 일단 그 게임이 중국에 서비스 되면 매출의 70%는 자국 기업 텐센트에 돌아간단 말이죠. 그걸 막으면 트럼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국 기업 텐센트가 괴로운 상황인데 그걸 중국 정부가 사서 더 괴롭힐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잠깐 홀딩을 한다 시킨다는들 중국 정부가 출시를 끝까지 막을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NC 실적이 실제로는 언택트 효과랑 무관하다는 게 뭐 드러난 상황이지만 빠르면 연말로 예상되는 블레이드 앤 솔트 기대감이 조성될 테고 NC 주가는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 게임주가 또 한번 달릴 여지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던파 모바일 중국 봉인까지 같이 풀린다. 특히 뭐 넥슨이 예상한 대로 던파 모바일이 서비스 초기 일간 매출이 1000억에 육박하는 매출을 낸다. 이런 성과가 맞아 떨어진다면 게임주는 양날개를 달고 같이 달릴 수 있는 뭐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소위 이제 판호라는 걸 받아야 중국에서 게임을 유통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 업체들에서 판호가 지금 닫힌 상태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넥슨은 던전 앤 파이트 모바일을 출시를 막 하려고 하는데 넥슨이 이제 한국 기업이지만 일본에 있고 그래서 뭐 판호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드 때문에 중국 정부가 빈정 이상해서 한할령을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판호를 내줬던 그 게임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었던 거군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요. 근데
근데 시진핑이 상반기 중 방한하면서 한할령 풀어줄 거라고 다들 기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코로나 1차 팬데믹으로 방한이 무산됐죠. 지금은 11월 중 방한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오던 한중 정부 간의 물밑 대화가 나누던 시점에 세컨드 팬데믹이 또 터져서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는 11월 방한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가능성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요. 가봐야 하는 건데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판호가 열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펄어비스와 넷마블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으로 보입니다. 펄어비스는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 계약을 텐센트와 이미 맺어놨는데요. 근데 펄어비스왕 텐센트가 중국 정부 눈치 보느라 계약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있죠. 넷마블은 판호 막히기 전에 텐센트와 리니지2 레볼루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현지 서비스 계약을 미리 맺어놨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현지 기업들도 현재 1년에 출시할 수 있는 게임 편수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한할령이 풀려도 텐센트가 한국 게임 중 몇 개나 서비스해 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텐센트 입장에서 비슷한 계열인 리니지2 레볼루션과 검은사막 모바일 중에서는 조금 더 최신 게임인 검은사막 모바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경우 원작 PC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은 NC소프트가 만들고 모바일 버전은 넷마블이 만든 건데요. PC 게임 원작은 예전에 텐센트가 이미 서비스한 적이 있죠. 근데 판호가 풀면 텐센트 입장에서 이왕이면 NC가 지금 최신 버전으로 만들고 있는 모바일 후속작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아마 올해 연말에 한국에 나올 테고요. 이걸 사서 서비스하고 싶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국에서 크게 공약 리니지 2M도 검토해 볼 만하고요. 수혜를 입은 우선순위는 넷마블 텐센트인데 NC에도 큰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만약 이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NC 주주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머릿속 행복 회로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돌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게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정근 기자랑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아까 뭐 종목을 언급하거나 그렇게 추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넥슨 같은 경우 미리 좀 판호를 받아놨기 때문에 유리한 건데 지금 이제 판호가 열리면 좋지만 안 열리게 되면 받아놓은 업체들이 좀 그 수혜를 누리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전에 예. 판호를 받아놨던 뭐 던전앤 파이터 PC 게임이나 스마일 게이트 크로스파이어처럼 미리 길 닦아놓은 회사들은 계속 룰루랄라 잘 나가는 거고요. 네. 뭐 크래프톤이나 그게 막 거기 가장 좋은 베스트 케이스고 크래프톤이나 웹젠, 유메이드처럼 중국 회사가 한국 회사가 예전에 만들었던 PC 게임 원작 IP를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중국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을 새로 만들어서 현지 서비스하고 관련 수익 중에 한 5% 정도 한국 원작 회사에 떼주는 이런 모델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델로 쭉 가겠죠. 뭐 좀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을 예를 들면 웹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뭐 중국 게임사 천마시공이 웹젠의 뮤 IP를 가져가서 계속 자신들이 알아서 모바일 게임 만들어주고 그 게임이 중국, 한국, 동남아에서 계속 흥행하고 있죠. 흥행하고 나면 또 그 새로운 시리즈를 또 알아서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물론 매출 중에 한 3%, 5%밖에 안 떼주는 게 좀 아깝긴 한데요. 최근에 웹젠은 뮤 아크 엔젤이 흥행하자 주가 쫙 급등했었고 이제 모처럼 자체 개발작 R2M까지 나오려고 하니까 주가 랠리를 한동안 좀 크게 보였었죠. 그런데 최근 지난 25일 출시한 R2M이 사실 퀄리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호평받지 못하고 있죠. 25일 게임 출시 당일부터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자체 개발력이 우리 한국의 탑티어 개발사들, 중국의 잘 만드는 선수들에 비하면 좀 아쉬움이 있긴 있죠. 그래도 이 회사가 큰 걱정할 게 없는 게 뮤 IP 활용해서 중국에서 또 전민기적2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이 게임의 현지 판권을 텐센트가 서비스해주길 확정까지 했습니다. 이 회사가 웹젠이 직접 만든 게임이면 뭐 주주들이 좀 고민할 만한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 게임사들이 만들어준 게임이면 안심이 되는 좀 그런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5분이 채 안 돼서요. 앞부분은 그 얘기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자, 이제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흐름들 또 넥슨과 NC의 구도 중국 이야기를 쭉 했는데 현안 관심 있는 건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제 공모 조청 이야기 9월 초에 있기 때문이고요. 일단 기관들 수요 측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를 얻어서 아마 공모 희망가 상단 범위에서 결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흐름 좀 알려주세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뭐 IPO를 앞두고 내세운 세일즈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죠. 네. 우리 카카오야.
우리는 한국의 텐센트가 될 거야. 카카오 플랫폼과 그 뭐 생태계를 통해서 게임 콘텐츠를 유통하는 연관 효과가 장점이라는 건데요. 이를 텐센트랑 텐센트 게임즈가 만들었던 시너지랑 비교한 것이죠. 네. 그러면 뭐 저희가 듣기에도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흥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상장 이후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상당히 효용성이 먹히는 그런 그 전략이고 강점인가요? 어느 정도 평가하세요? 세일즈 포인트는 되는데 실제로도 그렇다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갓 태동할 때 뭐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이런 게임들이 나올 때 그때쯤 한 2012년, 2013년 그때쯤이야 카카오가 선별한 소수의 캐주얼 게임이 카카오톡 게임 탭에 붙어서 소비자들한테 노출되고 천만, 이천만이 다운받는 그런 때는 이미 그렇죠. 한 7, 8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잘 아는 게임사 브랜드, 넥슨, NC 이런 거 게임사 브랜드를 보고 혹은 중국 회사들이 미디어 광고 물량 공세를 하죠. 노출되는 광고를 보고 게임 소비를 선택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텐센트가 QQ나 뭐 위챗 메신저 이용층을 자사 게임에 유입해 재미를 봤던 건 맞는데 텐센트와 카카오의 본질적인 차이는 텐센트는 축적한 자본으로 양질의 개발자들 끌어모아서 자체 개발력 자체가 월드 베스트급이죠. 네, 거기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국내에 선풍적 인기를 얻은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도 넥슨이 아닌 텐센트가 만들어준 게임이란 말이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자회사 프렌즈 게임즈의 자체 개발력에 대한 평가는 높진 않습니다. 지금의 카카오를 이끈 김범수 의장이나 카카오 게임즈 남궁훈 대표가 함께 NHN 한 게임을 이끌 때도 게임 부문 자체 개발력이 약점이었는데 지금 카카오도 같은 상황이죠. 오히려 이 회사 강점은 과거 네오위즈 출신 배급 사업 전문가들이 합류해 구축했던 탄탄한 사업 인맥과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죠. 크래프톤이 어려울 때 뭐 투자해서 배틀그라운드 PC방 판권을 따냈고 이후 잊을만하면 하나씩 외부 배급 게임 히트작을 내고 있고 실제로 진정한 강점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 상반기 영업이익 규모가 287억, 카카오 게임즈 아마 연간 영업이익 한 600억 정도일 텐데요. 이 정도 이익 규모 회사가 2조 원에 근접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할 텐데 축할 일은 맞는데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제2의 SK바이오 포함 뭐 따상 열풍을 일으킬 네. 일인지 적정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이시기 때문에 다소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카카오 게임즈에서 하셨고요. 초반에 뭐 흥행 자체는 뭐 불가피한 거죠. 워낙 뭐 인기가 좋으니까. 이후의 흐름들에 공모한 자금을 가지고 말씀하신 단점들을 어떻게 메워가느냐. 그런 게 이제 관건일 건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두고 보거나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카카오 게임즈는 아까 무슨 뭐 공모자금을 통해서 뭐 개발사 M&A를 해야겠다고 공표했는데요. 뭐 이를 통해서 뭐 볼륨과 경쟁력을 뭐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모자금으로 M&A 하겠다는 건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문제는 돈을 쓰고 싶어도 사서 판도 변화를 일으킬 만한 매물이 현재 국내에 씨가 말랐고 사실 해외에도 이미 씨가 말랐다는 상황이 문제인 거죠. 그 매물들은 다 어디 갔냐. 넥슨이는 이미 다 싹쓸이를 했던 시장이란 말이죠. M&A에 사활을 걸었던 넷마블이 왜 게임 회사가 아니고 정수기 회사 코웨이를 샀겠습니까? 네. 게임 업종 내 매물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넥슨이 매물로 나왔을 때 카카오나 넷마블이 뭐 가랑이 찢어진다 소리를 들어가며 무리수를 감수하며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것 무리에서라도 넥슨을 인수해야만 팔자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들 주주들이 좀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 산업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 뭐 이 시간 들었다고 해서 게임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뭐 흐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와 함께 오늘은 게임즈의 2차 랠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딥사이트 함께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